트레이드 종목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다섯 가지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설명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종목명부터 공개가 될 텐데 종목명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종목이 공개가 될 텐데 이 종목 전에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 리뷰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주가가 밀리는 것과 이제 시장이 밀리는 것과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뭐 좀 왔다 갔다 좀 많이 이제 공방전이 지속되고 이제 네. 박스권의 제한적인 흐름이 지속되지만 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말씀드렸죠? LG에너지. 네,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여러분들이 이 대형주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지금은 가져야 되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코스닥 종목이나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지수를 핸들링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바이오를 만약에 이제 고부라고 하면은 셀트리온. 네, 뭐 반도체를 꼽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데 그런 의미에서 셀트리온이 좋은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지수를 이제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핸들링할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탑픽으로 전달을 드렸지만 가격 전략은 20만 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만약에 매수를 해본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5%대 수익률을 최고점 기준으로 달성을 했는데 지금도 뭐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고 또 어떤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하셨을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그 종목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강민 전문가의 픽입니다. 월덱스를 시작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동진세미켄, 심텍, 원익 IPS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이고요. 정태근 팀장은 동국 RNS, 샤페론, AD 테크놀로지, WCP,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열 가지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궁금하신 종목들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강민 전문가의 종목 한번 쭉 확인해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더라고요. 네. 오늘 컨셉이 그건가요? 네. 반도체입니다. 아, 네. 네, 뭐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네. 간단하게 반도체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가 워낙 뭐 겨울이다. 근데 업황이나 소비 부진이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제 주가가 낙폭이 가대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드디어 이제 좀 반등이 시작되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중소형주들도 반도체 네. 위주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하게 되면 그 밑에 이제 중소형주들도 따라갈 수 있거나 이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종목은 월덱스입니다. 이 월덱스라는 종목은 반도체 에칭 공정에 사용되는 실리콘, 네, 전극의 링을 제조하는 이런 업체로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이제 10월 초까지는 대부분 급락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메모리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부진하고 소비가 줄고 있다. 네, 그다음에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 축소를 하거나 이제 감산을 한다. 네, 반도체 감산이다. 뭐 예를 들면 AMD라든지 네, 인텔 같은 경우에도 감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월덱스라는 종목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월덱스라는 종목은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시각 공정. 네, 시각 공정이 뭐냐면은 반도체 회로를 이제 그려넣는 포토 공정의 다음에 이제 이 회로 패턴을 이제 삭제하는 네, 나머지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 제거하는 이런 시각 공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 시각 공정에는 애프터 마켓, 그다음에 비포 마켓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시각 공정을 납품하는 데 있어서 비포 마켓은 말 그대로 비포 앞전에 앞단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포 마켓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납품한다. 네. 애프터 마켓은 이제 뒤에 납품한다. 말 그대로 납품된 장비를 1년 동안의 이 보증 기간 안에서
재료와 부품을 이제 송호품이죠. 송호품을 교환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애프터마켓의 이제 월덱스의 강점은 뭐냐면은 지금 업종이 안 좋기 때문에 송호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월덱스 실적도 좀 괜찮은가 봐요. 네, 네. 올해 이제 2,500억에서 여러 영업이익이 이제 500억 네. 정도로 이제 추산되기 때문에 전년 네. 대비했을 때 25%에서 30%까지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고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일부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동국 RNS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좀 테마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좀 먼저 감안을 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들은 뭐 최근 뉴스 보셔도 잘 아실 겁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거의 독주체제를 완전히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세 번째 연임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 어떤 시진핑의 어떤 행동이란지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네. 조금 계속해서 신경이 좀 쓰인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시진핑 사상을 당헌 개정안에 채택을 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최고 지도부를 소위 말하는 그 시진핑의 측근 그룹인 시자진으로 다 메꿨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어쨌든 시진핑이 어떤 부분들을 추진하는지 간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당헌 개정안에 이제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강경 기조를 계속해서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항상 히토리 관련주들이 반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 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이슈 같은 경우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치포동맹에 가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수출 제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뭐 양안이란지 그리고 치포동맹 이슈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동국 RNS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토류 관련 모멘텀을 안고 급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정말 테마성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급등락이 좀 심한 종목이에요. 오늘도 6%가량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 포인트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네.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입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TMA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네. 이 TMA가 뭐냐면 이제 초고순도 네, 유기 금속화학물인 트리멘탈 알루미늄이라고 이제 하는 이런 이제 촉매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반도체라든지 LED라든지 뭐 태양광 소재에 쓰이는 이 촉매제인데 이게 이제 TMA가 전 세계 총 네 군데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군데, 그다음에 일본에서 한 군데, 마지막은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네 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상승을 9월달이죠.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상승했던 이 배경은 이 반도체 내용보다는 태양광에 대한 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덩달아서 태양광 소재에 대한 PERC, 네, 이런 공정 소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상승 원인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이 회사의 사실 대표적인 이 매출은 태양광보다는 이 반도체 쪽에 좀 더 많기 때문에 태양광은 이제 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도체 쪽은 올해 말에 TMA가 이제 또 생산 설비가 완공이 됩니다. 이 공장에 대한 부분이 설비가 완료가 되고 내년 초부터 이제 가동이 되면은 아마 내년에는 생산 능력이 20%에서 30%까지도 증대되기 때문에 기업 환경이 상당히 좋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광 말씀드렸는데 이런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계속 될수록 이 업체에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 작용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 2022년 매출액은 올해 매출액이죠. 1,300억. 영업이익은 365억으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했을 때 60%, 70% 네, 성장할 네. 수 있다. 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중에 이번에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샤페론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지금 오늘 네.
8,420원이거든요. 시초가가 9,000원이었어요. 네.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좀 손실을 입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상장가에 네. 매수를 했다라면은 뭐 조금의 손실이 있다나 좀 봐지는데 뭐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뭐 저 개인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바이오가 전반 좀 쉬어가게 되면서 샤페론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10월 24일 대비해서 변동성이 조금 많이 잦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 조정 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 조정 양상이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좀 봐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회사 파이프라인 여러 가지 좀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단 바이오 유럽 2022를 일단 참가를 하고 있고 여기서 또 파이프라인 수출에 대한 부분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 코로나 폐렴 치료제가 이제 2비와 그리고 3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코로나 이전에 그 한 해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이건 그 건강보험공단 급여 처리된 사람의 기준입니다. 11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폐렴을 앓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희귀 치료제라기보다는 어떤 그 상용화됐을 때 이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될 수 있을 만한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3상까지 성공하게 하고 시약 승인까지 받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마일스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바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기술 이전을 완료를 하고 일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미국의 바이오젠이 현재 치매 치료제 네. 알겠습니다. 네. 치매 치료제 모멘텀까지 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치매 치료제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네. 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샤페론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 동진세미캠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에서 좀 유입이 됐던 종목이기도 하고 외국인도 꾸준하게 좀 담아내고 있거든요. 네. 네. 방금 전에 레이크 머트리가 태양광이랑 이제 반도체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은 네. 이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이 모멘텀이 같이 있습니다. 핫한 여러분들 종목이네요. 네. 네, 이게 왜냐면 반도체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2차 전지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재밌는 사실이 이제 스웨덴의 노스볼트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쪽으로 이제 2차 전지와 음극재, 그다음에 CNT 도전재. 네, 요걸 공급한다는 이 소식이 좀 나오고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의 이 배터리 소재 이 공장을 가동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원래 이 회사는 반도체 이 포토레지스트, 네. 디스플레이 포토레지스트, 그다음에 이제 방사 방지막, 그다음에 뭐 SOC 이런 걸 생산하는 업체인데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눈여겨 보시지만 이제 2차 전지 쪽도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오늘 이제 고봐서 이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내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대만의 TSMC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따라잡기 위해서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 따라잡기 위한 이 기술 중에 관건은 뭐다? EUV라고 해서 이 극자외선 공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EUV가 왜 중요하냐면은 기존에는 지금 불화아르곤이라고 해서 미세한 이제 5나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불화아르곤인데 이 미세한 패턴을 새기기 위해서는 EUV 극자외선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달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네덜란드 ASML에서 이제 이재용 방문 CEO가 이제 이재용 그 회장과 이제 방문하기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포토레지스트 EUV 전용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만드는 네,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EUV 측면에서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반도체 관련주긴 하지만 그 엮여있는 투자 포인트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자율주행 관련주 들고 오셨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를 세 번째 종목으로 네.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최근에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이 전장사업에 진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장사업 관련팀을 신설했고 연구인력을 충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가장 확실한 건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쪽으로 먼저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M&A가 추가적으로 없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요. 그러면은 결국 파운드리를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반도체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시스템 온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보게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된 종목이라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 상당히 끈끈한 인연을 가져가고 있는데 단순히 이런 인연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독일 비딘티스사와 자율주행 스테몬치 개발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기업과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를 현재 개발을 하고 이제 만든 생산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이력들이 아마 앞으로 삼성전자가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봅니다. 삼성전자 혼자 단독으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선정이 된 것처럼 협력사와 이런 어떤 그 말 그대로 협력을 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돼서 어떤 경험이 있는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자율주행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CPU 이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AD 테크놀로지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최근에 좀 거래량이 조금 이제 유입이 되게 되면서 좀 들썩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보이는 이 하늘색 선이 241선이거든요. 241선만 돌파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세 번째 종목으로 AD 테크놀로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돌파가 될지 안 될지 너무 궁금하지만 네. 네, 시간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모멘텀 삼성전자 협업에 대한 기대감 한번 투자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심텍인데 네. 지난달 꾸준하게 하락하다가 이달 들어서도 꾸준하게 외국인 기관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완전 이 종목은 사실 리포트만 보더라도 현재 네.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너무 저평가, 네. 초저평가입니다. 네, 이제 PER 같은 경우는 네. 3배 정도로 해서 네, 네. 저평가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PCB 이제 기판 업체인데 그 중에서 이제 고부가 네. PCB인 SIP, 그다음에 FC, CSP, 그다음에 이제 MCP 이런 이제 PCB들을 생산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반도체 업황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업황이 이제 다운됐다. 소비가 이제 많이 줄고 이제 다운됐다 그랬던 부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PC나 노트북 쪽으로는 좀 소비가 둔화될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PCB 쪽도 매출이 좀 타격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좀 주가가 빠졌지 않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양 실적이 감소를 하는 건 실제로 있지만 비메모리 양은 이제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이제 뭐 IT라는 부분에서 스마트폰이랑,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PC 쪽에도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이제는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기차 쪽에 이제 PCB가 이제 만약에 생산이 되고, 계속해서, 그런 이제 수요가 증가된다면은, 심텍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실적이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 고점 대비했을 때 낙폭이 지금 거의 40%, 50% 가까이 빠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사의 EPS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은 3배 수준으로 너무너무 초저평가이기 때문에 이 저평가된 종목을 무조건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에서는 반도체 삼성전자나 이제 뭐 SK하이닉스들이 서서히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심텍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45만 주, 그다음에 이제 57만 주 정도를 이제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네. 심텍에 대해서 저평가된 거는 충분히 이제 인지하고 있구나.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심텍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의 위치가 3만 6천 원인데 한투에서는 7만 4천 원, 그리고 네. DS 투자증권에서 5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한 얼마 정도까지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 7만 원, 5만 원 이런 것들이 이제 터무니없다기보다 증권사 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뭐냐 이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접근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전고점이었던 42,000원대, 네, 43,000원대 이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은 기술적 네. 반등을 한다면은 조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 WCP 오늘 신규 상장주 많이 들고 오셨네요. 네. 네. 어쩌다 보니까 전체 두 종목이 네. 신규 상장주네요. 네 번째 종목 WCP 네. 이제 국내 2차전지 분리막 생산 2위 업체인데 1위는 예상 아실 겁니다. SK IET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WCP 그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있는데 이 WCP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연관성이 있다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 WCP 같은 경우 분리막 생산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헝가리 공장의 증설을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헝가리 아시겠지만 삼성 SDI 배터리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미국에는 IRA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또 그린 장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풍력 업체들 중심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풍력 쪽에 만약에 그런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된다면 신재생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대응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헝가리 증설 같은 경우에는 WCP 상대 좀 WCP라는 회사에 네.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18년도부터 삼성 SDI와 현재 공급 계약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 삼성 SDI가 양극재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서 최근 주가 상승이 좀 있었는데 그와 동반돼서 현재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방 업체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가 이제는 고평가권이 해소가 되고 내년부터 좀 기대를 좀 한다라는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낙수 효과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뭐 신규 네. 상장했기 때문에 일단은 접근해도 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올선 유지 여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WCP 같은 경우에 공모가가 6만 원이거든요. 공모가까지 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고 봅니다. 얼마 정도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네. 네. 일단은 최소한 네. 그 상장하는 날 당시 5만 4천 원 일단 돌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돌파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이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 6만 원도 크게 문제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46,550원입니다. 가격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원익 IPS. 지금 저희가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듣고 있는데 네. 오늘 엄청 큰 대형주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삼성 네. SDI, 제가 이유가 있는데 삼성 SDI나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요. 네. 이제 10만 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이 이제 또 접근하기는 소액 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네. 있다. 네, 뭐 한 주 살 거, 아, 뭐 열 주 살 거 한 주밖에 못 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은데, 네. 네, 그것보다는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면 2%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그 밑에 이제 소부장주들은 네. 이제 4% 5% 올라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수익적인 측면에 여러분들이 많이 목마르시기 때문에 좀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이런 측면에서 좀 알겠습니다. 그럼 원익 IPS 투자 포인트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왜냐하면 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실적 올해 실적은 사실 엉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주목해야 되는 점은 1분기, 2분기 실적은 이제 삼성이나 SK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이제 BOE 같은 이런 장비 매출이 인식이 이전되고 실적이 좀 저조하는 편이지만 3분기, 4분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신규 장비에 대한 부분이 공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매출이나 이 영업이익이 대폭 이제 상승할 수 있다. 좀 영업이익이 올해는 개선이 되어가는 이제 시발점이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좀 나올 수가 있다. 네, 주가에도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고 있고요. 디램이나 이 낸드 쪽에도 메모리 업황이 계속 부진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고 이제 앞으로부터는 밸류가 지금 저평가되기 때문에 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자세히 보시면은 90만 주 가까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도 메리트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마지막은 반도체로서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탑픽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소부장 쪽으로 좀 관심이 생기는데 일단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마 조만간 저평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상반기 매출이 이미 작년 매출의 68%를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도 작년을 뛰어넘는 실적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기존의 메모리뿐만 아니라 그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매출 상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어쨌든 이 시스템 반도체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장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실적 대비 저평가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낙폭과대 이런 얘기 좀 나올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베트남 신공장 이제 본격 가동이 좀 진행이 될 건데, 어쨌든 뭐 대규모 후공정 계약 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이제 올해에서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적어도 연간 기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계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급등이 오늘 1%까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특히나 하이닉스 쪽에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서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까지 해서 반도체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오늘 10가지 종목 들어봤는데, 그럼 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가격 전략만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강민 전문가님 탑픽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이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지금 이제 3,800원, 3,000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000원 밑에는 이제 매수 전략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가격 전략으로 이제 목표가는 일단은 최근에 고점이었던 37,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시장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좀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37,000원을 보시고 손절가는 이제 최근에 저점이었던 25,000원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들어봤고요. 그럼 정태근 팀장님은요? 네, 저는 바이오, 샤페론 탑픽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8,500원에서 9,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주가가 8,45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라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한 20%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000원의 목표가 제시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8,1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종목 선별하시다 고생하신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